반갑습니다. 오늘 야마시 인터넷 방송 본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신신명 유적시무요 무적시요니 하는 대목부터 할 차례입니다. 이제 오늘로서 신신명 강의가 끝나겠는데요. 신신명 강의 끝나고 내일 부터 이어서 바로 증도가 강의가 있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유적시무요 무적시요니 저 앞에서는 크고 작은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고 여기서는 이제 있음과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곧 없는 것이고 없다고 하는 것이 곧 있는 것이다. 작은 것과 큰 것의 관계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어떤 그 마음의 경지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충분히 그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그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또 있음과 없음의 문제는 뭐 더욱 더 그렇죠. 불교에서 이야기는 처음에 이제 있음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이제 합니다. 뭐 아니비설신이도 있고 색성향미촉법도 있고 뭐 온갖 것이 고진별도도 있고 12인년도 있고 팔정도도 있고 전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은 진리에 대해서 또는 존재의 실상에 대해서 아무런 그 사전 지식이 없는 사람으로서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뭐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상식 그것이죠. 그런데 이 존재의 문제에 대해서 크게 깨달으신 그런 그 부처님이나 조사스님들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이제 생각해 보면은 있다고 하는 것이 꼭 있는 것만도 아니고 없다고 해서 꼭 없는 것만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뭐 크게 깨닫진 못했다 하더라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을 하게 되고 또 그것을 느끼게 되고 급기야는 그런 문제에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있다고 하는 것 그거 어떻게 우리가 꼭 있다고 말할 수가 없죠. 불교에 대한 상식이 조금만 있는 사람이라면 알아들을 것입니다. 또 없다고 하는 것도 뭐 정말 꼭 없는 게 아니죠. 우리가 뭐 위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있다고 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없다고 하는데 보이지 않는 어떤 그 공간에도 뭐 요즘 어떤 그 물리학적인 그런 그 이론에 의하면은 뭐 100여 가지가 넘는 그런 그 원소들이 그 속에 있다는 걸 알고 또 있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건 가만히 분석해 보면은 뭐 모든 것이 인연에 의해서 그 결합이 돼서 겨우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사실은 독립된 어떤 완전한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 물질의 그 최소 단위라고 하는 것도 그것을 이제 더 나누지 못해서 그렇지 나누는 기술이 아직 부족해서 그렇지 얼마든지 나누어질 성질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뭐 요즘 그러죠. 근래 뭐 물질의 최소 단위를 퀴크라고 하는 그런 그 이름이 이제 붙여져 있는데 그것도 가만히 그 들여다보면은 그것도 하나의 결합체라는 거죠. 그와 같이 모든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거짓으로 있는 것이고 가설인 것이고 연기에 의해서 잠깐 그렇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또 없는 것도 사실은 그냥 없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론은 뭐 구태에 길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불교 공부하는 사람으로서는 뭐 상식적인 것이죠. 그래서 그 불교 교리도 처음에는 뭐 고진멸도나 팔정도나 12인연이나 이 모든 것이 있다고 하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 나가다가 그것이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없다고 하는 이야기로 접어들죠.
그것이 이제 반야 사상이 없는 줄 볼 줄 안 그것이 반야인데 그게 지혜죠. 있는 것을 있는 대로 보는 것은 아직은 지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상식적인 안목이고. 그런데 있는 것을 없다고 볼 줄 알고 없는 것을 있다고 볼 줄 알면 그건 상당히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전 중에 제일 양이 많다고 하는 반야부 600권이나 되는 그 반야부 경전은 뭐가 반야냐, 뭐가 지혜냐,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보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볼 줄 아는 것, 이것이 지혜다.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반야부 경전에서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늘 외우는 반야심경을 보면은 무아니비설신이, 아니비설신이도 없고 색성향 미촉법도 없고 12인연도 없고 팔정도도 없고 사성계도 없고 그래서 모든 있는 것은 공이고 또 공한 것은 곧 있는 것이고 그 유적심우여 무적심우라고 하는 것은 반야심경 그 용어를 빌리자면은 색즉시공 공즉시색 그대로죠. 유는 색이 되고 공은 무가 되고 이렇게 글자만 바꿔놓으면 그대로 똑같습니다. 이래서 이렇게 볼 줄 아는 안목은 이건 이미 반야의 안목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금강경도 역시 이제 그렇죠. 부처님의 진정한 모습은 현상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 현상에서 현상이 공한 것으로 볼 줄 아는 그런 그 안목이 반야의 안목, 지혜의 안목이고 따라서 그 안목이 있을 때야 비로소 열애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지 않습니까? 600권이나 되는 반야부 경전이 거의 종지가 그 하나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유적심우여 무적시우니 이렇게 되어 있죠. 약불여천된 필불수순이라 만약 이와 같은 이치 또 이와 같은 안목 이와 같은 지혜가 아니라면은 반드시 모름지기 지킬 것이 아니니라. 지켜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있는 것이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이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 이건 말장난이 아니라 정말 이치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곤란하다는 거죠. 불교적인 안목에서는 이건 우리가 고집하고 지킬 그런 그 사상이나 주의 주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있다고 하거나 없다고 하거나 이렇게 이제 변견에 떨어져 있다, 치우쳐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따를 사상이 아니고 따라야 할 주의 주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기서 이제 늘 이야기했지만은 이 중도적인 어떤 안목이고 또 그 중도적인 안목이란 모든 존재가 중도의 원리에 의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원리대로 바로 본 것입니다. 뭐 어떻게 부처님 만든 것도 아니고 어떤 새로운 그런 것이 아니라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든 존재가 전부 중도의 원리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 아니죠. 존재하는 데는 어떤 원칙이 있는데 그것을 불교에서는 중도의 원리라고 명명한 것입니다. 뭐 중도가 있고 모든 존재의 원리가 그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에는 존재 원리가 있는데 그것을 불교에서는 중도 원리다 또 중도의 법칙이다 중도의 원리대로 존재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붙인다든지 하는 것은 나중에 뒷사람들이 붙인 일이지 부처님이나 뭐 나중에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우리가 그 설명하고 그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편의상 이름을 붙여본 것이지 원리보다 이름이 먼저 생긴 게 절대 아니에요. 불교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이름이 먼저 생기고 그 원리가 나중 따라오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간혹 그렇게 이제 착각을 그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원리가 본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이제 깨달으신 분들이 그 이치를 전하기 위해서 이름을 이제 붙여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것이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모든 존재들이 이게 이제 중도의 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입각해서 거기에 맞게 사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따를 만한 일이고, 우리가, 정말, 또, 살아가는데 이해해야 할 그런 그,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불 여차면 필불수수라. 만약 이와 같은 이치가 아니고, 어디 치우친 견해라면은 이거는 지킬 일이 아니다. 그런 거죠. 또, 그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한순간은 그 장구한 세월이고, 장구한 세월은 또 한순간이고, 또 공간적으로 어떤 하나의 그 작은 존재가 모든 것이고, 모든 것이 작은 존재. 이것을 이제 여기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그 있었던 그 저 종비 초견 1년 만년 이런 말이 있었죠. 그 다음에 무제 무제 시방 목전.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일적일체요. 시간이든 공간이든 모두 하나가 일체고, 일체가 곧 하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단능 여시하면 화려 불필가. 다만 능히 이와 같이만 된다면은 무엇을 염려하겠는가? 공부 끝내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끝내지 못함, 마치지 못함을 어찌 염려하랴.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데, 그러니까 일이 일체고, 일체가 일이고, 있는 것이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이 있는 것이고, 큰 것이 작은 것이고, 작은 것이 큰 것인, 이게 이제 중도거든요. 중도의 원리입니다.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든 것이 그렇게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 눈에는 아직 그렇게 쉽게 잘 들어오지가 않죠. 그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이건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죠. 그리고 시간에 대해서도 한순간이 영원이고 영원이 한순간이다 하는 것, 그것도 불교 공부 어느 정도 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대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연하게, 이게 이제 중도 원리로 존재하는 것이고 모든 것에 중도 원리 이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자기 살림살이, 자기 견해로 또는 자기 소신으로 굳어진다면은 공부 마치지 못한 것을 어찌 염려하겠는가? 걱정할 게 없다는 거죠. 그 속에 다 있으니까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신심 불이요 불이 신심이니. 불이신심이라, 그리고 어느 도단하고 비거래금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신심하면 이제 믿을 신 마음 심자죠. 그 믿는다는 것과 마음이라는 것, 이게 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뭐 믿는 게 뭐가 믿는다는 것입니까? 결국 마음이 믿는 거죠. 마음이 뭘 믿습니까? 마음을 믿는 거예요. 마음이 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 아는 것을 신심이라 한다. 그 믿는 것과 믿을 대상이 결국은 둘이 아니고, 그 둘이 아닌 것을 한마디로 신심이라 한다. 그 여기 신심은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뭐 불전에 신심이 있다 없다 하는 그런 그 일반적인 종교적 어떤 신앙이 있는 것 없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이것은 불심이고 선심이고 도심이고 법심이라고 내가 늘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입니다. 여기서 신심명이라고 하는 것은 중도고, 중도는 모든 것의 근본이고, 그런 것이죠. 그게 이제 신심이다. 그러니까 둘이 아니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도 쭉 말씀드려왔듯이 뭐 두루뭉숭이로 한 덩어리가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개개가 완전 무결하게 그 독립되어 있으면서 모든 독립된 것들끼리 전혀 걸리지 않고 조화를 이루는 것. 그게 이제 원융무예죠. 원융하고 융화한 것.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둘이 아니라는 그런 이치입니다. 그건 이제 불의에 대한 것. 이것은 이제 어제도 유마경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욕업 상인된 유언불이라 그런 말을 했죠. 요컨대 빨리 상응하고자 한다. 신심의 그 경지,
깨달음의 경지라 해도 좋고요. 불심의 경지, 선심의 경지, 중도적 경지에 좀 빨리 그 개합하려고 한다면은 한마디로 불이라고, 불의의 이치를 알라고 밖에 달리 말할 것이 없다. 유언불이, 오직 불이 그것만 이야기할 뿐이다 그랬어요. 모든 것이 둘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둘이 아니다라고, 둘로 나눠져 있는 것을 나는 둘이 아니다라고, 둘이 아닌 입장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그렇게 보고 그렇게 살 때 그것이 바로 신심이고 또 중도고 불심이고 법심이고 말하자면 도심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 전체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많은 시간을 두고 깊이 사유하고 자꾸 입으로 읊조려보고 글로 이제 써보고 이렇게 하면서 그 마음에서 하나하나 깨우쳐갈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느 도단하고 비거래금이라 그랬어요. 마지막 구절이. 그것은 언어의 길이 꺼내졌다 그랬습니다. 언어의 길이 꺼내졌다. 그 말로 표현되는 게 아니죠. 지금까지 그 승산대사께서는 정말 아주 그 지극히 절제된 그런 그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게 아주 지극히 절제된 표현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러한 절제된 말도 말로 표현된 것은 아니다. 정말 이건 정말 말을 아끼고 그렇게 해서 표현했지만은 이렇게 아껴서 표현한 말도 결국은 언어로서 표현될 일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언어의 길이 끊어졌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시간적으로 과거, 미래, 현재, 거래, 금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미래, 현재라는 뜻인데 과거, 미래, 현재. 사실 우리가 뭐 시간을 떠나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지만은 사실 이 중도 입장, 둘이 아닌 입장에서 보면 시간적으로도 원흉무회해서 그 하나로 쭉 연결되어 있어서 어느 것이 과거다, 어느 것이 미래다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금강경에도 이제 그런 말 있죠.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이다. 우리 마음은 사실 마음 하지만은 그 어떤 과거의 마음이라고 해서 그 찾아낼 수도 없는 것이고 현재의 마음도 어떤 시간성을 가지고 마음을 집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시간에 두루 그 변제해 있는 것이 또한 마음이기도 하고요. 또 마음이 일체 사물은 아닙니다. 일체 사물은 아니에요. 일체 사물은 아니지만 또 일체 사물에 또한 두루 스며 있는 것이 또 우리 마음입니다. 그 사물에도 그렇고 시간에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시간과 공간이 아니면서 또 모든 시간 모든 공간에 두루해 있는 것이 또한 마음이죠. 그런 마음의 중도성을 우리가 잘 그 이해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 결론을 말씀드려서 이 신신명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불교는 왜 믿는가? 불교 공부는 왜 하는가? 그 불교를 왜 믿는가 하는 그런 그 질문이나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은 그 나름대로 머릿속에 아마 대답이 떠올랐을 거예요. 나는 그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지혜로운 삶을 위해서다. 지혜로운 삶. 지혜라고 하는 말로 대답하고 싶습니다. 제가 본 불교는 물론 자비도 상당히 소중하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만 지혜를 더 우선시한다. 그래서 지혜와 자비의 종교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해진다는 거죠. 불교도 뭐 다른 그 표현을 빌리자면 행복하기 위해서 불교를 믿는다. 행복하려고 불교 공부한다. 그 맞는 말이에요. 행복하기 이전에 지혜가 있어야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지혜 없이는 행복이 이제 제대로 된 행복이 우리에게 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불교적 삶이란 그 행복을 전제로 한 불교적 삶, 지혜를 전제로 한 불교적 삶이란 무엇인가? 이제 신심의 삶이고 중도적 삶이고 처음에 말했듯이 지도, 즉 한 도의 삶이고 큰 도라고도 이제 표현했는데 대도의 삶이다. 그리고 이 신심명은 짧은 글이지만은 팔만대장경을 응축해 놓은 그런 그 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가 여기 있다. 팔만대장경이 있다 하면 어디 가서 찾을지 모르죠. 근데 신심명 안에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다 이러면 아마 뭐 불과 얼마 안 되니까 누구든지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어떤 그 난관에 봉착했을 때, 깨달은 분의 지혜가 필요할 때, 부처님의 지혜가 필요할 때, 그때 저기 신심명을 한번 뒤져본다면은 그 속에 틀림없이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을 것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없어요, 여기는. 자세히 그 읽어보시면은 가능할 것입니다. 또 불교를 통해서 우리가 복을 얻으려고 하죠. 또 복을 얻으려고 하면 복 짓는 일도 이제 불교를 통해서 이제 배웁니다. 복 짓는 일도 배우는데 그것도 역시 이제 불교 믿는 이유 중에 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복 불교 그 잘못된 거 아니에요. 사람의 그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는 것이고, 복받으면서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인데요. 기복불교 너무 그렇게 폄하할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로운 그 삶이 정말 행복을 불러오는 것이고, 또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워집니다. 지혜로우면은 행복할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얼마든지 풍요로워져요. 우리 불자들, 초보 불자들을 보면은 대개 이제 어떤 그 자녀들의 시험 문제, 그 다음에 또 물질적인 그 문제 해결, 뭐 이런 것들을 상당히 그 염두에 두고 불교에 가까이 하는 그런 그 예들을 많이 보죠. 그건 참 좋은 그 인연은 돼요. 그런데 사실 그런 문제도 해결이 가능해요. 왜냐하면은 불교 공부를 하면은 지혜로워지니까 모든 문제를 아주 현명하게 판단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뭐 탁 떼고 뭐 매달리고 그렇게 뭐 떼쓰고 하는 게 아니죠. 참 부처님 같은 그런 큰 깨달음을 이루신 분의 그 정말 아주 섬세한 가르침, 또 혼자만의 가르침입니까? 2600여년의 세월을 거쳐오면서 수많은 무수한 깨달은 분들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 못지않은 그런 깨달은 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전 인생을 그냥 통째로 바쳐서 그냥 쉽게 얻은 게 아니에요. 정말 누구도 따를 수 없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서 큰 깨달음을 얻은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그런 분들이 또 그 부처님의 그 가르침에 더해져서 정말 현명하고 지혜로운 가르침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든지 아주 현명하고 지혜롭게 판단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워질 수가 있고, 내가 어떤 세상의 어떤 그 문제에 봉착했다면 그 문제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것보다도 더 이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일이, 우리는 모두 불자입니다. 불자이기 때문에 그 불자란 말이 뭔 말입니까? 부처님의 아들, 딸이다 이 말이에요. 그 부처님의 아들, 딸이면 어떻습니까? 지상에서 제일 가는 명문가여 귀족이란 뜻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김씨가 됐든 박씨가 됐든 과거에 우리 선조가 무슨 남의 집 종이 됐든 또 아니면 왕족이 됐든 그까지 왕족 그거 별 볼 일 없습니다. 부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명문가는 없고, 부처님의 집안보다 더 귀족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그래요. 사실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불자들은 아주 높은 근기와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자 아닙니까? 부처불자 아들자자야. 그 부처님 아들 딸이란 뜻이죠. 지상에서 제일 가는 명문가의 귀족이다. 여기에 아주 큰 근기와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우리가 그 부처님의 가르침 그리고 부처님 이후에 수많은 그 2600년이라는 세월 동안 많은 깨달은 분들이 당신이 그 깨달음의 지혜를 더해놓은 그 많은 가르침들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정말 긍지와 자부심으로 그리고 아주 그 지혜를 그 깊이 갈고 닦아서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면은 행복 물질이 풍요로워지고 싶다면 물질도 풍요로워지고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도 아주 현명하게 판단하고 처리할 수 있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지혜로운 삶 행복한 삶이 성취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신시명을 다 이제 설명을 해 드렸고요. 어떤 분이 이걸 이제 처음부터 한번 쭉 그 새겨달라고 부탁을 그 하셔서 처음부터 한번 다시 쭉 새길 테니까 새기는 방법도 중요해요. 우리가 불교 공부를 뭐 하루 이틀 하고 말 것이 아닌 이상은 또 특히 제가 이 염화실에서 이제 시도하는 바가 처음에는 법화경을 가지고 한글로 공부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어쩔 수 없이 중국을 거쳐서 불교가 유입됐기 때문에 모든 그 불교 성전이 전부 한문으로 됐습니다. 한문이 우리에게는 원전이에요. 산스크리트어가 아니고 우리에게 원전은 한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문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조금만 마음을 쓴다면은 이 한문으로 된 경전 또 어록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이 생깁니다. 우리 염화실 그 법우님들은 상당한 그 실력을 가진 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기회에 우리가 그 글 새기는 것도 그 익혀두시면은 아주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신시명 처음부터 그 새겨 드리겠습니다. 지극한 도는 어려움이 없으며 오직 간택함을 싫어할 뿐이니 다만 정예하지 아니한다면은 툭 터져서 명백하리라. 홀이라도 차이가 있으면은 하늘과 땅처럼 벌어지나니 앞에 나타남을 얻고자 할진된 순하고 거슬림을 두지 말라. 어기고 순하는 것이 서로 다투는 것이 이것이 마음의 병이 되나니 깊은 뜻을 알지 못하고 한갓 수고로이 생각만 고요하게 할 뿐이로다. 원만하기가 태어공과 같아서 모자람도 없고 나음이 없거늘 진실로 취사심을 말미암아서 그러한 까닭에 그와 같지 못함이라. 유연도 쫓지 말고 공인에도 머물지 말라. 한 가지로 바르게 마음에 품으면은 민연이 사라져서 저절로 다하리라. 움직이는 것을 거쳐서 거친 대로 돌아가려 하면은 거쳐 있던 것이 다시 더욱 움직이나니 오직 양변에 막힘이라. 어찌 한 가지를 알 수 있겠는가. 한 가지를 통하지 못하면은 두 곳에서 그 공능을 잃어버리나니 유를 보내면은 유에 빠지고 공을 쫓아가면은 공을 등짐이라. 말이 많고 생각이 많으면 더욱 상응하지 못하며 말을 끊고 생각을 꺼내면은 어느 곳이든지 통하지 못할 때가 없으니라. 근본에 돌아가서 뜻을 얻으며 비춤을 따르면은 종지를 잃어버리나니 짧은 시간에 반조하면 앞 경계가 공한 것보다 수승하리라. 앞의 경계가 공하여 변해지는 것은 다 망견을 말미암은 것이니 진구함을 쓰지 말 것이요 오직 모름지기 소견을 실지니라. 두 가지 견해 머물지 아니해서 삼가히 추심하지 말라.
겨우 옳고 그런 것이 있기 시작하면 분연히 마음을 잃어버리라. 둘은 하나를 말미암아 있는 것이니 하나도 또한 지키지 말라. 한 마음이 생하지 아니하면 만법에 허물이 없음이니라. 허물이 없으면 법도 없으며 생멸도 없고 마음도 없음이라. 능은 경을 따라서 멸하고 경은 능을 쫓아서 잠겨서 경은 능을 말미암은 경계요. 능은 경계를 말미암은 능이니 양난을 알고자 할진된 원래 이 하나의 공이니라. 하나의 공이 둘과 같아서 만상을 가지런히 포함해서 정과 추를 보지 아니할지니 어찌 편당이 있겠는가. 대도는 그 체가 너그러워서 쉬움도 없고 어려움도 없구만은 소견은 작은 견해는 의심하고 의심해서 급하게 할수록 더욱 더뎌지도다. 집착하면 법도를 이룹니다. 반드시 삿된 길에 들어가며 놓아버리면 저절로 그러하니 자체 가고 머물미 없습니다. 성품에 맡기면은 도에 합해서 소요자재히 번거로움을 끊고 생각에 얽매이면 진실을 어기나니 헌침은 좋지 아니합니다. 좋지 아니한 것과 정신을 수그럽히는 것에 어찌 멀고 가까움을 사용하겠는가. 일생에 나아가고자 할진된 육진을 싫어하지 말라. 육진을 싫어하지 아니하면은 또한 정각과 같음이라. 지혜로운 사람은 조작이 없거나 어리석은 사람은 스스로 묶기도다. 법에는 입법이 없거늘 망령되이 스스로 애착해서 마음을 가져 마음을 쓰니 어찌 크게 그르치는 것이 아닌가. 마음이 이치를 미하면은 생을 미하면은 생이 미한 것이 나면은 이 말이죠. 이치를 모른다는 뜻입니다. 미한 것이 나면은 고요한 것이 어지러워지고 이건 이제 달리 또 새기는 방법도 있어요. 미혹하면 고요함과 어지러움이 생기고 그랬어요. 미생정난이요. 처음에 그랬었겠죠. 미혹하면 고요하고 어지러움이 생기며 그렇게 하죠. 깨달으면 호와 오가 없나니 일체 이변에 진실로 심작함을 말미암음이로다. 몸 꿈이요 환이요 헛것인 것을 어찌 수고로이 잡으려 하는가. 이득과 손실과 옳고 그런 것을 일시에 놓아버리라. 눈이 만약 잠들지 아니하면 모든 꿈이 저절로 재해지며 마음이 만약 달라지지 아니하면 만법이 이려하느니라. 이려한 채는 깊고 깊어서 오려니 인연을 끊어서 잊어서 마음법을 가지려니 봄에 저절로 그러함에 돌아가느니라. 그 소위를 없애면은 가히 견주어 비할 데가 없습니다. 그치면서 움직이면 움직임이 없고 동하면서 그치면 움직이면서 그치면 그침이 없나니 두 가지가 이미 이루어지지 않음이라 하나들 어찌 있을 것인가. 구경이요 궁극이라 계척을 두지 아니하며 마음이 평등한데 개합하면 짓는 바가 다 쉬리라. 의심하고 의심하는 것이 깨끗이 다하면 바른 믿음이 조화롭고 고듭니다. 일체 머물지 아니해서 가히 기억하지 함이 없으면은 텅 비어 밝고 스스로 비춰서 마음의 힘을 수고롭히지 아니합니다. 사량할 곳이 아니니라 식정으로 측량하기 어려움이로다. 진여법계는 타인도 없고 자신도 없습니다.
급히 상하기를 요할진된 오직 둘이 아니라고 말할 뿐이로다. 둘이 아니면 다 같아서 포용하지 아니함이 없으니 시방의 지혜로운 사람은 다 이 종지에 들어갑니다. 종지는 촉박하거나 오랜 것이 아니니 일념이 많으니요 있고 있지 아니함이 없어서 시방이 목전이로다. 지극히 작은 것은 큰 것과 같아서 경계가 모두 끊어지고 지극히 큰 것은 작은 것과 같아서 변포를 볼 수 없습니다. 있는 것은 곧 없는 것이죠. 없는 것이 곧 있는 것이니 만약 이와 같지 아니하면 반드시 모름지기 지킬 것이 아닙니다. 하나가 곧 일체, 일체가 곧 하나이니 다만능이 이와 같으면 어찌 마치지 못함을 염려하겠는가? 신심은 둘이 아니며 둘이 아닌 것이 신심이니 언어의 길이 끊어져서 과거, 미래, 현재가 아니미로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신심형 강의 여기까지 하고 내일부터는 중도가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